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제주 4.3 정명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도민이 4.3 정명 노력에 대해 알지 못했고 적합한 이름으로는 4.3 사건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4.3에 대한 명칭이 무의미하게 사건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정명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아무런 글씨도 새기지 못한 채 누워있는 백비. 제주 4.3에 대한 올바른 이름을 내려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에 걸쳐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의를 바꾸려고 추진했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개정하지 못하고 가치 중립적 단어로 평가받는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도 정의가 4.3 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4.3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이라는 단어가 이제 보편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이죠. 이 엄청난 대학살, 대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건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4.3의 정명운동이 필요한데 사실은 현실은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제주 4.3을 사건이 아닌 발생 배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이름을 찾자는 올바른 이름 찾기, 정명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주 4.3 정명 노력에 대해 일반 도민과 청소년 6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유족의 53%도 정명 노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4.3의 적합한 이름으로는 모든 조사 대상에서 사건을 가장 적합한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청소년의 응답은 49.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유족의 경우 적합한 이름으로 사건과 민중항쟁, 양민학살이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도의회 4.3 특위는 제주 4.3이 사건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담지 못한 이름으로 인식이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4.3 정명운동의 방향성 정립과 공감대 형성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인식조사와 관련해 변화 추이를 비교할 만한 기존 인식조사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인식조사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4.3의 이름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4.3 정명운동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구체화된 세부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4.3의 발생과 사태 확산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모든 조사 대상에서 이승만 정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미 군정시기 진상조사와 미국 정부의 사과 필요성, 4.3 왜곡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도민이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